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처음으로 인사드렸죠. AP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지네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또 다뤄볼 건데요.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네요 코드번호 272450이고요. 오늘 12월 23일 현재 시간 10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네요 굉장히 지금 여기 보시면 기사에도 떠있지만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발 LCC 재편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좋은 박스권 형성하면서 우상향하는 그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워낙 그 힘든 부침이 있었죠. 여기 3월달부터 거의 뭐 대부분 다 올랐는데요. 뭐 악재 이후에 뭐 여행을 못 가니까요. 쉽게 말해서 이동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국제선들은 죽을 맛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물자 운송 쪽으로 좀 돌려서 이렇게 운항선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아무래도 저가빙 선들은 좀 그런 게 제한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금 근데 뭐 이런 합병 이런 것들이 다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치료제, 백신 개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제 내용에 이어서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씩 더 설명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우선 가장 최근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행기들이 나가질 못해요. 뭐 여행객들이 없죠. 나갈 수가 없고요. 근데 지금 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뭐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이렇다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할 것 같은데요. 이거 보시면 인천공항을 이륙해서 일본 상공을 선회하고 다시 인천공항으로 재입국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잠깐 해외 나가는 기분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해외여행과 같이 면세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좀 뭐 면세점이랑 이렇게 항공사랑 잘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뭐 정부 측에서도 당연히 도움을 줬겠죠. 지금 워낙 어려우니까요. 근데 이것들이 50%에 미치지 못한다. 에어부산은 98% 탑승률을 보였으나 그쵸, 절반 수준으로 낮았죠. 수익성도 예상보다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뭐 그 큰 비행기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기름값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 뭐 예정된 비행 일정을 취소한 것도 많고 뭐 비행편을 취소한 것도 많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노력이 있어야 또 우리 주주분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줄 수도 있고 한국 업계 입장에서도 좀 좋은 영향이 가지 않을까.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러면 어제 말씀드렸던 합병 관련한 이야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발 LCC 재편 진에어 vs 제주항공 구도로 갈까 라는 제목의 기사고요. 대형항공사끼리 결합을 위해서 인수 통합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게 내년 상반기까지 LCC 통합 방안으로 나올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LCC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저가 비행기를 이야기해요.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LCC 중에서도 매출이 큰 편이고요. 네, 잠깐 다른 게 낫네요. 예를 들면 LCC 중에서도 아시아나항공 계열의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그리고 대한항공 계열의 진에어. 제가 어제 진에어가 대한항공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했죠. 일단 처음부터 대한항공 100% 출자로 만들어진 게 진에어였고 지금은 한진칼에서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뭐 내부적으로 좀 불협화음이 많았던 만큼 어려움 많이 겪다가 요번에 다시금 진에어가 9,100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어부산은 6,000억, 에어서울은 2,000억, 합쳐서 1조 7,000억 정도 되죠. 그러면 기존 국내 최대 LCC 회사인 제주항공을 능가하는 규모가 되거든요. 그러면 LCC 이제 저가 비행선의 판도가 아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LCC가 대한항공 인수 합병 후에 사라지는 아시아나라는 브랜드를 좀 붙이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법인과 별도로 운영진을 또 새로 뽑는다고 하고요. 근데 뭐 이제 기종 뭐 이 항공사의 기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사실 진에어 주력 기종은 보잉 B737이라는 것들인데 이게 노후 항공기를 들고 독립하는 이유로 3사 주력 기종 역시 모회사의 주력 기종과 비슷한 체제가 돼버린다고 하고 왜냐면 이제 에어부산 에어서울 주력은 에어버스 A320이라는 다른 기종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제 LCC의 기본적인 수익 전략이 운영 유지비 절감이라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좀 박리담의 형식의 수익성을 취하는 것 이런 뭐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조금 또 의문을 제기해요. 늘 우리가 그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이 합병이 과연 정말 호재인가? 어떤 누구에게는 득이 되고 누구에게는 실이 되는가 이런 것도 좀 따져볼 만은 하거든요. 다시금 차트로 돌아와서요. 지금 장이 급격하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빠졌던 코스닥이 특히 많이 빠졌었네요. 이렇게 다시 900선, 코스피는 2700선. 뭐 많은 분들이 코스피가 3200선까지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장밋빛 꿈 이상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까지 오를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면 시장에 맞게 대응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금 비중성과 주식 비중성을 잘 맞추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이렇게 오르고 있는 만큼 기존 주주분들께서는 당연히 조금은 힘내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5,000원선 정도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할 듯 합니다. 워낙 28,000원의 고점 이때가 언제죠? 2019년도죠? 2019년도 이후로 이렇게 쭉쭉쭉 빠진 주가가 다시금 조금 회복세 보이고 있는데 박스권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12,500원대 그리고 14,000원대 사이로 박스권 잘 형성하고 있습니다. 밑골이 달고 내려오던 것들이 다시금 반등하고 있고요. 이것 역시 조금 되게 이상적인 차트라고 볼 수 있죠. 조정 후에 다시금 상승하는 차트성 보이고 있고요. 전고점 찾아가려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조금만 단기 음봉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지수 회복되면서 다시금 회복세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5,000원대까지는 언제쯤 도달할 수 있을까라고 대략적으로나마 생각을 해보자면 자 여기서 저점선 2억 보겠습니다. 고점선 분명히 이렇게 빠지는 구간 여기서 다시 상승 돌파 나와줘야 15,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지만 물론 여기서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급등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엔 또 하락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이 종목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한다 그런 경우는 없겠죠. 이런 식으로 상승과 더불어 하락이 나오는 것이 주식의 어떤 차트적인 의미가 될 수 있고요. 이런 하락은 또다시 다른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좀 계단식으로나마 우상향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지만 그 합병 관련해서 실제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기대감 때문에 상승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다시금 조금 빠지는 경향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종목 드리고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여기 라이브로 반짝반짝 빛나는 배너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주고 있는 게시판이 확인이 되시죠. 최근 거 보시면요. 오늘 22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보시면
이렇게 AP투자자 김용선의 수장입니다. 어느덧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브이로그도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장 전에는 미국 증시, 전일 미국 증시 이렇게 쭉쭉쭉 이야기해드리고요. 관련해서 뭐 이슈나 특이사항, 동향 같은 거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9시부터 국제약품 현재가 11,000원 기준 매수 무료로 종목을 드리고 있죠. 1차 목표가 11,400원, 손절가 1,500원으로 대응합니다. 현재 9시 1분 리노스 현재가 11,4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440원, 손절가 1,340원 대응합니다. 그리고 9시 2분엔 태고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금일 무료 추천주 국제약품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차트 또 그림 바로바로 수익 났던 것들 그날그날 수익률 바로바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추천드리는 내역들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9시 5분에는 제시해드렸던 추천 매수가 대비 8.18% 상승했습니다. 8%면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죠. 국제약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리노스 같은 경우에도 야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이라고 이렇게 폭죽이 터지네요. 뭐 무료 추천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신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VIP분들 이런 관련 내용들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추천드리는 내역들 다 보여드리고 있고 물론 뭐 100% 다 오르진 않겠죠. 한두 개 빠지는 것들은 있겠습니다. 그러시지만 도움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받으시고 또 수익 좀 잘 내실 수 있게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